자, 397페이지부터 지상권이 나오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뭐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죠. 요 개념에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지상권은 뭐죠? 토지 사용권이고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독립된 토지 사용권이기 때문에 부종성이니 수반성이니 이런 거 없어요. 따라서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 사용권인 뭐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상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또 토지 사용권이니까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도 있죠. 양도할 수도 있고 담보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의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칙이 무상이라는 점이죠.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존재해야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왜요? 원칙이 뭐죠? 무상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할 때 2년분의 개념에서 우리 판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분이어야 한다. 땅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전 소유자하고 내가 못 받은 돈이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소멸 청구할 수 없다. 내가 못 받은 돈이 몇 년치가 돼야지만요? 2년치가 돼야지만 소멸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또 담보 설정할 수도 있고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말은 지상권만 따로 삐어서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에서 최장기간 아무리려도 최장기간은 뭐죠? 무제한이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단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보장되는 기간이 달라지죠. 만약에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죠?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5년이 보장하죠.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권의 소멸이죠. 자, 소멸이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상에 건물이 있다면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때려 부수는 것이 아깝다면 지상권 설정자는 때려 부수는지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안 팔 이유가 없으니까 거부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형성권이다.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소멸 사유가 존속 기간에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굳이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고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이제는 누가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지상물 매수청구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거부하지 못하죠.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셔야 돼요. 항상 밑에를 원칙으로 생각하고 틀리시는데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된다.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원상회복 건물 철거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뭘 당해야 돼요? 거부당해야 된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지상권이죠. 근데 법정 지상권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죠. 첫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는다. 두 번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어떻게 해요? 같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당하지 않아요? 철거당하지 않는 거죠. 총 다섯 가지 사유인데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달라질 수가 있다.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요거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다. 왜냐하면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권을 갖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 전세권자가 아니라 누구에 대해 전세권 설정자여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인데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되죠.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으면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다. 저당권 설정 시에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요.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시에만 같았다가 달라지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매매 기타 사유죠.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적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법정지상권인 거예요. 근데 왜 앞에 관습법이란 말을 붙이는 거죠?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에 따른다면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민법의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민법의 규정이 없거든요.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법률이 아니면 뭐 해야 돼요? 관습법이어야 되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을 쓸 뿐이지 어차피 얘도 뭐인 거예요? 지상권인 거죠. 근데 이 기타 사유가 나머지 사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걸 먼저 기억하면요.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가 공용 경매. 이게 예외가 있는데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는 안 내요. 그래서 토지가 공용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등기 없이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자신의 지상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이 양도가 됐어요. 건물만 양도가 됐을 때 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느냐. 첫째,
자, 지상권은 토지사용권으로서 부종성, 수반성이 없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쫓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요 양수인은 법정 지상권을 뭐 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그럼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아직도 양도인이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 양도가 되면 법정지상권 쫓아서 오지 않을 뿐이지 법정지상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건물의 양도인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고요.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해서 지상권에 관한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공부할 때 실패하고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개별적인 판례를 막 이잡듯이 막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정신 없어요. 뭐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 개별적인 판례는 따로 기억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판례로서 외워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첫째, 토지, 대지를 할게요.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외워버리시는 겁니다. 아, 이유까지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냥 우리는 대지와 건물이 함께 팔렸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팔렸다. 이런 말이 나오면 결론은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 저당 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롭게 신축한 경우죠. 이때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따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아, 원래는 건물이 언제 있기만 하면 되냐면요. 저당권 설정 시에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다만 무슨 저당이요? 공동저당.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암기해두신 문제 풀 때 편해요. 그래서 판례는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 아, 지상권이거든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 지상권이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안 나오는 애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나올 확률은 한 80% 90%고 나오게 되는데 한 문제 정도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1번 대표 사례 붙여볼게요. 다음 중 갑이 건물을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죠. 자,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면 건물의 철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철거를 뭐 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뭐 하는 거예요? 찾아내면 되는 거죠. 1번, 갑 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요. 게임 끝났죠. 자,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갑 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의 건물을 축지했다는 말은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습니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저당권 실행대 을이 토지를 경납받고 경납대금을 완납한 경우 1번이 뭐가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거죠. 2번, 을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그러면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지가 같았네요. 저당권 건물의
설정된 저당권 실행되어 갑이 건물을 경납받고 경납대금을 완납했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 토지과 토지 소유가 같았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죠. 3번. 갑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후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가 같았으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겠죠. 4번. 갑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을이 토지를 매수했죠. 그러면 매매로 달라졌죠. 이건 뭐가 됩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겠죠. 5번. 을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갑이 건물을 매수하고 같았다가 달라졌습니다. 뭐로요? 매매로. 그럼 뭐가 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겠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A 소유 X 토지와 그 지상의 Y 건물 중 Y 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지상권에 관해 현재 아무런 등기도 없다. 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면 원래 땅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이었는데 경매로 건물의 소유자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땅은 여전히 A 거고 건물은 뭐죠? B 건데 이 B는 뭘 취득합니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 있는 거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도 자신의 지상권을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B가 이 건물만 C에게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C 양수인은 아직 뭐가 없습니까? 법정지상권이 없지만 건물은 뭐 당하지 않아요? 철거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전히 B가 뭐가 있습니까? 법정지상권이 있고 따라서 C는 B를 대의해서에게 설정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상태니까요.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됩니까?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옳은 걸 쳤으면 1번. B가 지상권자인데 아직도 B가 지상권자죠? C에게 건물만 매도하였으므로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도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청구할 수는 있죠. 2번.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답인 거죠. 다시 말하면 B를 대의해서 설정을 청구한 후 B에게 뭐 하면요? 이전 등기를 받으면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3번. 현재 지상권에 관하여 등기가 없으므로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X죠. B는 뭐 아직도 뭡니까? 지상권자죠. 4번. C는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를 격려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B를 어떻게 해요? 대의해서 청구해야 되고요. 5번. C는 법정지상권자이므로 X죠. C는 아직 뭐가 없습니까? 법정지상권이 없는 거죠. 자, 최근 기출문입니다. 1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X죠. 참 십적이죠. 지상권은 뭐죠? 토지 사용권이다.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 사용권이 뭐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상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이게 23회 때 문제인데 그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리는 거죠. 그렇죠? 왜 틀리는 거예요? 자꾸 지상권이 토지 사용권이라는 걸 뭐 해서요? 건너가서 틀리는 거죠. 2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의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죠? 왜요? 지상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자신의 지상권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주장할 수가 있겠죠. 3번.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예요. 그러면 건물이 없네요. 그죠?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았다가 달라져야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나대지라는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죠? 건물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그죠? 건물이 없으니까. 4번. 법원의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지료지급의 결정 특약이 있으면 지료를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2년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죠. 물론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담보같이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담보지상권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 우리 지상권은 좀 다릅니다. 물론 돈을 갚으면 담보지상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죠? 지상권은 원칙이 뭐죠? 무상입니다. 2번 지상권에 기하의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요? 권원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는 거죠.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X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강행 규정이고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금지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에요. 4번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이 구분지상권의 개념에서 조심할 게 뭐예요? 수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고요.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뭐는 빠집니까? 수목은 빠지죠. 그래서 이 4번과 같은 질문에 만약에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X가 되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담보지상권이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맞죠? 이유는 뭐예요?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고 부정성 뭐가 없어요? 수반성이 없으니까. 그죠? 건물이 없더라도 공작물이 없더라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맞고요. 이 우리가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지상권에 담보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지상권이 있고 요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상권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뭐겠어요? 소멸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어떤 개념을 주고 있냐면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소멸 청구했다는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지만 지상권이 소멸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4번은 X인 거죠. 또 낼까요 이걸요? 또 안 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냥 막 확 외우시는데 이런 건 또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답은 4번이죠. 5번 지상권 소멸 시 자 지상권이 뭐가 됐습니까? 소멸이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뭘 해야 돼요?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때로부신이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형성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뭐 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하죠. 5번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4번.
그런 갑의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의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X 자유롭게 지상권을 뭐 할 수 있죠? 양도할 수가 있죠. 2번 X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오죠? 왜? 지상권은 물권이고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죠. 3번 을이 옳은 것은 그래서 뭐죠? 2번이 답인 얘기죠. 답은 2번. 옳은 것은 2번이고 3번 을이 약정한 지료로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몇 년분이어야 됩니까? 2년분이어야 하는 거죠. 4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지 않고 갱신 청구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갑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라는 기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네요. 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을 소유 X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은 그가 을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맞아요. 또 나왔죠. 그죠? 토지 사용권이고 부정성, 수반성이 없다. 따라서 지상권만 따로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고 지상권만 따로 뭐 할 수 있어요?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1번은 뭐죠? 맞는지 보죠.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치료 결정이 없으면 을은 치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 맞아요?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니까. 원칙이 무상이니까 치료 지급에 대한 약정도 없고 법원이 결정한 바가 없다면 치료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요. 2년분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도 없는 거죠. 3번 치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그런 치료 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 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정의죠. 그죠? 원칙이 뭐라고요? 무상이다. 따라서 치료 지급이라는 특기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근데 이런 것도 자꾸 틀리는 게 뭐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상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원칙이 유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꾸 이런 함정에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다 라고 전제하고 들어가야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치료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치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치 해야 됩니까? 2년치. 따라서 내가 못 받은 돈이 2년치야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소멸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이거죠. 자, 저당권이 어디예요? 지상권에. 소멸 청구했다는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뭐예요?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지상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니까. 5번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치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법정지상권을 처음에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지만 넘기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동기가 필요한 거죠. 2번. 법정 지상권은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사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등기 없이도 뭐합니까? 취득하고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뭐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 법정 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지료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의 법원이 이를 청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달랐죠. 그러면 달라지게 된 이유가 뭐죠? 매매죠. 매매면 뭐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니까 당사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는 때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땅만 사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면 당연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뭐 하지 않습니까? 성립되지 않겠죠. 답은 2번입니다. 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다. 그러면 지금 땅은 갑 거고 건물은 뭐죠? 을 거고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을은 뭘 갖게 됩니까?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데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계속 보시면 우리는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그러면 건물의 양수인인 병은 아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양도인인 을이 아직 법정지상권을 계속 뭐죠? 보유하고 있고요. 이 병은 양도인을 대외해서 설정 청구가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그 토지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됩니까? 반환해 줘야 된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1번.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을은 뭐죠? 등기 없이 취득했죠. 2번. 갑은 병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병은 철거당하진 않지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4번,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을은 정에게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X죠. 등기 없이 취득하고요.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죠. 답은 뭐죠? 3번이네요. 4번. 갑은 병에 대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건물은 뭐 당하지 않죠? 철거당하지는 않죠. 5번.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을이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거나 건물에 만약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면 이 저당권 전세권을 여기 어디에 미치냐면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뭐예요? 미쳐요. 따라서 이 저당권 전세권자가 경매라면 경락이는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뭐하게 되는 거죠?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5번.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원칙적으로 병은 등기 없이도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이 어디에도 미치기 때문에 토지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 미치기 때문에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8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 약정은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지상권에 관한 민법규정 다 뭐예요? 강행규정. 다 강행규정. 따라서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규정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X죠. 건물의 양수인 아직 법정지상권을 뭐 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하죠. 3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능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행사할 수 있다. X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병이 아직 뭐가 없어요? 지상권이 없어요. 그러면 갱신을 청구하거나 지상물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을을 대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병이 이미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어요. 그러면 대의하지 않고 바로 직접 뭐 할 수 있습니까? 갱신 청구하거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이 없다 그래서 대의를 못하는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등기를 마쳐야 대의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죠. 등기를 하지 않아서 아직 뭐가 없기 때문에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대의하는 거고요. 만약에 등기를 마쳤다면 굳이 대의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뭐합니까? 직접 청구를 하겠죠. 4번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의 여부를 판단한다. 무슨 또 개소리예요. 자, 토지와 건물이 언제 같아야 돼요?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같았다고요? 저당권.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같아야 되는 것이죠.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했을 때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락인이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이건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해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죠. 요거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뭐에도 미칩니까? 지상권에도 미침으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등기 없이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 취득합니까? 지상권도 취득하게 되는 거죠. X네요. 그 다음 9번 해가지고 26회 때 문제인데 분명 기재권에 대해서 거의 뭐 유일하게 시험 문제 나왔죠. 일단 분명 기재권도 토지사용권이죠. 뭐에 대한 토지사용권이겠습니까?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겠어요? 분묘 기지권이죠. 따라서 분묘 기지권을 공부할 때도 지상권과 똑같은 걸 조심하셔야 돼요. 뭐에 대한 권리예요? 토지 사용권이지 분묘에 대한 권리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통 공법 시간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장묘등하거나 뭔지를 배우잖아요. 근데 그 법은 무엇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냐면 분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인데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는 거예요? 묘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내용이 다르더라도 뭐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신 사람은 누구여야 돼? 분묘의 소유자여야 돼. 그럼 분묘의 소유자가 누구냐? 제사주자자의 상주. 누구죠? 장손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나요? 장손.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형제들이 형제 자매가 공유하죠. 상속받으면. 그렇지만 분묘기지권은 현재 자매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장손의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갑을병 세 분이 계셨어요. 그죠? 세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장손이면 갑이 이제 분묘기지권자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이 먼저 돌아가시고 A가 돌아갈 당시에 B라는 손주가 있었어요. 그럼 누가 분묘기지권자예요? 네, 손주가 분묘기지권자입니다. 을병은 뭐죠? 분묘기지권자가 아니에요. 이 왕이 승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는 이게 남녀평등에 관하죠. 그죠? 근데 아직도 왜 이게 남아있는 거죠? 돈이 안 돼서. 만약에 이 분명기지권이 돈 되는 거려면 여성단체에서 이런 거지 같은 놈들, 이게 지금 뭐 남녀평등사회에서 무슨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다니냐 방방 뜰 텐데, 요새는 이게 권리기보다 뭐에 강합니까? 의무에 강한 일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건들진 않아서 아주 옛날 방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과거에는 상가집 가면 장손만 두 줄이에요. 과거에는. 그리고 차남들은 한 줄이었어요, 원래. 완장에 이게 줄이. 근데 지금은 그냥 다 그냥 뭐 시대가 변해가지고 다 뭐죠? 두 줄로 하는데, 과거에는 뭐죠? 장손만 두 줄이고, 차남들은 뭐죠? 한 줄이고, 사위는 뭐죠? 줄도 없죠, 그죠? 줄도 없죠. 이게 돈이 안 되고 의미가 가깝다 보니까 아직 옛날 방식으로 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제사 주제자인 장남 감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분묘기지권은 누구만이 갖는 거냐면 종손만이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85년 의뢰 토지의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문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분묘를 설치한 상태에서 1985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985년이니까 20년 지나면 2005년이 되면 소유권을 취득시하나요? 뭘 취득시하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자조점유가 아니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남의 땅을 점유한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시하려면 무슨 점유해야 돼요? 자주 점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악의로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다면 자주가 아니라 무슨 점유예요?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시하지 못해요. 뭘 취득시하는 거죠?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땅에다 묘를 쓰면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20년 지나봤자 뭘 취득시하는 건 아니에요? 소유권을 취득시하는 것은 아니다. 뭘 취득시하는 거죠?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는 거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은행 갑에게 분묘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이미 분묘기지권을 뭐 했어요? 취득시했으니까. 2번.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이 사람이 취득시한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뭘 취득시한 거죠?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한 거니까요. 3번. 갑은 부친의 묘에 묘친의 시신을 담본 형태로 합정할 권능이 있다. X에. 자, 왜 그러냐면 분묘기지권은 이미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새롭게 묘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신설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있는 묘를 뭐예요? 파헤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단본 형태든 쌍본 형태든 어떠한 형태도 합장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맞는 질문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이 묘를 이장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철거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4번이죠. 5번.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X예요. 왜? 이것도 뭐기 때문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근데 조심할 거는 지금 판례인데 원칙이 무상이니까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했다면 그때는 뭘 해야 돼? 줘야 되겠죠. 그죠? 지료를. 근데 만약에 특약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일반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2년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이 뭐죠? 무상이에요. 안 줘도 돼요. 다만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뭘 해야 돼요? 줘야 되고요.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반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소멸 청구당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지역권으로 들어가도록 하죠.